질서, 청소년에게 장시간 무임금 학습을 강요했던 그 질서, 이제는 그 질서를 다소히 거부하고 무너뜨려야 할 때입니다. 박근혜 폐진을 넘어 모두의 삶을 포함하는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박근혜 정권 하에 유지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,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역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지키고 있던 질서를 거부해야 합니다. 우리에게 강요된 것을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떠났고, 그리고 박근혜 정권 뒤에 있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질서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우리의 파괴 대상임을 당당히